받치고 아저저 앞에 아 저기구나 전종마 하나 있죠. 예 알겠습니다. 전종마 전화 엇다가 갑자기 생긴다 하는 거 있어요. 저 원래 골목 길이었네. 그거 가로등 따로 저 길이 있는데 그리고 애들이 그러면 저 잠긴 뒤로 어디로 이동하죠 지금? 그 옆으로 여러 빈대로 데가 있어요. 그 요를 해서 이리 넘어 가는 거야? 네 요리 따라가면 저 길이 있거든요. 밤에 깜깜하겠네. 밤에 못 다니네. 근데 요 가는 길이 있냐? 여기 따라가면 안 된대. 여기 밭이라. 그래 여기는 밭이잖아.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길이 있거든. 거기 가서 그 생명 전화하는지 못 하겠다고. 무슨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어요. 예. 보자. 여기 최근에 보자. 여기 뭐 나무 벌목 한 게 있는가요? 나무는 여기 없지요. 요 나무 잘랐다는 건 뭐라 합니까 그거? 이 뭐 사유지라서 일단 주인이 막아놨고 사유지라는데. 요쪽에 있는 그건 모르겠습니다. 나무는 네. 모르겠나 이거 덮어놨는 이제 바빠. 예, 저건 재산충 때문에 해놓은 거고. 그것도 잘라진 다 나무는 못 왜 그렇지? 예, 하여튼 감사합니다. 예, 예.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. 예. 기분에 손대지 마시. 제가 저 현장 그 시민 제보 받고 현장에 나왔는데 여기 예, 어떤 건가 하면은 지금 저 구미중학교 후문 쪽에 그 산길이 있어요. 그 도랑 1동에서 도랑 2동 넘어가는 산길이 있고 구미시에서 도시 근린 생활 뭐 산책로 그래서 잘 꾸며놓은 도로인데 저 산길인데 그 어떻게 하는 입구 초입에 그 철조망을 누가 막아놨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시민이 이제 그 제보가 들어왔는데 원래는 그걸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을 그 소유주가 갑자기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거기를 철조망으로 다 막아놔서 아이들이 뭐 옆에 논밭으로 옆에 지나가야 되고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제보를 하셨는데 근데 이게 뭐 저 도랑동 사무실 물어보니까 뭐 전에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길을 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협의를 했으면은 당연히 그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예,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은 요 철조망이거든요. 이거 불법 이제 구조물 중에도 철조, 예. 네네. 그니까 요 안전 관계되는 거라서 일단은 여기 자문 좀 구하고 딴 데 전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니까. 안전사고 유발 위험 그 구조물이잖아요. 아이들이 옆을 이제 그걸 억지로 지나가다가 긁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, 예. 예, 거긴 전화해봤는데 일단은, 예, 거기도, 예, 네네.
예, 안 그래도 그것도 법적 절차 뭐 이제 다국도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일단 안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갖고, 예. 아니요, 그, 보시면 알겠지만 깜깜할 때 그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술 처먹은 반면 잘 안 보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술 취한 사람이 기대거나 진행할 때 긁혀보면은 큰 차가성이 있게 되거든요. 그런 상황인데, 그래서 이것도, 예. 그럼 그런 불법, 그, 저, 안전을 위해 주는 그런 구조물은 어느 담당 부서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? 동에서, 동에서는 뭐 잘 모르던데, 그래서 안전 지나가 이렇게 해보는데, 네. 아, 예, 예. 네네. 예, 맞습니다, 예. 네. 네네. 그렇죠, 예. 아, 예, 예. 아, 예, 제가 이제 그 민원연 게 아니고, 시민이 저한테 제보해서 제가 현장 취재 나왔고, 이렇게 확인 전화 드리는 거예요, 예. 네네. 아, 예, 하여튼 감사합니다, 예. 예, 수고하십시오.